25세 긴머리 소녀였습니다. 만인의 연인이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긴머리 소녀가 제 영혼의 연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집에 있지? 왜 나왔어? 어? 아이고, 여기서 또 옛날 직장 후배를 만났네요. 거기 참 경쾌하고 좋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좋아하죠? 우리 K-POP에 임영웅 씨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임영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이제는 트럼펫 음색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우리 아주머니들 박수도 많이 주고 감사해요. 따뜻한 처음으로 느끼는 사랑의 감정인데 예, 대상은 떠나버렸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10월 첫날이죠. 아주 오늘 날씨도 좋고 좋네요. 자, 김동규 씨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의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멋진 날입니다. 오늘이 그죠? 오늘이 10월의 아주 멋진 날입니다. 아, 날씨 좋습니다. 예. 김동규 씨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나죠, 노래, 그죠? 예.
그냥 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진짜 마지막 곡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헤어져야 되니까요. 이별 하나 하고 이제 갈게요. 이제 진짜 마지막 곡으로 이별 하나 할게요.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예 5시부터 시작할게요. 너무 어두워지니까요. 그러네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